For I am in want. 나는 뭔가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나는 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러고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끝이죠. 끝났죠. 나는 필요하고, 그는 많이 가지고 있다. S, for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S고, 다음에 동사고, 다음에 보충어로서 뭐가 와 있나요? 보충어로서 전치사 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C가 P가 와 있지. SVC, 그죠? 그리고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He only gives you the appearance of happiness. 그는 당신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마찬가지로 give가 동사고 보충으로서 명사 구가 와 있죠.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명사 구를 대신하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명사 구가 하나 또 와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보충어가 와 있는 경우. And I give you the reality.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진실, reality, 현실을 줍니다. And if I am to estimate, 만약에 페널티를 fairly,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맞냐, 그죠? 나는 말해야 되겠다. 뭐라고? 여기 프리타니움이라고 하는 것의 관리가 정당한 보상이라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경기에 우승한 사람이죠. 올림픽 경기에 승리한 사람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자기는 뭔가 필요하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우승한 사람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줄 뿐이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 경기에 우승한 사람과 나를 공정하게 한번, 공정하게 무엇을 줘야 될지, 페널티는 벌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을 평가를 해보자면, 추정을 하자면,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플리테니엄의 경비 자리는 공정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않을 수 없다. 누구한테 주는 보상? 이 두 사람 중에서 자기한테 줘야 되는 보상. 그죠? 올림픽 경기 우승한 사람들은 뭐 행복한 모습과 그리고 뭐 다양한 상품도 받고 하니까, 자기는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소크라테스는 경비직에 상당히 목숨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연연해 하고 있죠. 여기서 경비 쓰는 거. 하긴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섬에 어떤 무인등대, 지금은 무인등대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등대지기를 했었잖아요. 등대지기로 취직을 하면 어떨까? 그 시험이 어려울까 어쩔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의 직장이 하나씩 있는가 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꿈의 직장은 아마도 폴리테니움이라고 하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보관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그 장소의 관리원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석할 만한 문장은 다른 건 없고, 그냥 이게 그죠. 이게 주어고, I가 주어고, 동사고, 보충으로서 이제 절이 와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게 절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 문장이 없네요.